부르면 오는 버스, 수요 응답형 버스가 전국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에서 타바라 버스가 시범 운행 중인데요. 지난해 9월 처음 운행을 시작한 이후 이용객이 꾸준히 늘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모바일 앱으로 승차지와 하차지를 선택하고 호출 버튼을 누릅니다. 잠시 후 버스가 도착하면 교통카드로 요금을 지불한 뒤 지정된 좌석에 앉고 목적지에서 내리면 됩니다. 버스 요금을 내고 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 응답형 버스 타바라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15인승 버스 5대가 오시리아역을 비롯해 기장군 기장읍 내 16개 버스 정류장을 오가고 있습니다. 일반 버스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짧은 데다 좌석이 정해져 있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동해선과 환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관광객들의 발이 되어주는 데 더해 평일에는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이용하면서 하루 평균 타바라 이용객은 200명 이상. 제가 이용하고 싶을 때 호출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고 바로바로 빨리 오신다는 점. 특히 오시리아 역에서는 금방금방 오는 것 같아서. 특히 타바라가 생긴 이후 다른 지역에서 오시리아를 오가는 사람들의 12%가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으로 이동수단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승 이용객도 43%로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도 톡톡했습니다. 부산시는 기존의 8월 종료 예정이었던 타바라 운행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이후에도 운영 기간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더 투여해서 올 연말까지는 운행할 계획이고요. 빅데이터 기반의 시내버스 노선 조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연계해서 시내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구간들에 대해서는 이 타바라로 대체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면 오는 신개념 버스가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